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히카마시앗 만파 품종을 수입 완료했고요. 약 일주일간 발악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발악기에 넣어서 발아 테스트를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발아가 됐어요. 햇빛을 보지 못해서 조금 키가 많이 자랐죠. 그래도 밑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뿌리가 잔뜩 나와 있어요. 꺼내 볼게요. 지금 발아가 순조롭게 잘된 것도 있고 조금 이제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며칠 더 놔두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부러졌다. 발아는 다된것 같아요. 안된거 있어요.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 작은 것들은 발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며칠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놔두면은 발아가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발아가 안될것 같아요. 작은 거.
힘들어.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에서는 발아가 된 씨앗, 발아가 안된거 골라놨고요. 약 90%, 지금 현재로서는 약 90%예요. 며칠 놔두면은 한95% 정도 발아가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조금 늦게 되는 애들 있고 빨리 발아가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껍질이 벗어지네. 다 됐어요. 이렇게 까맣게 된 것도요, 바라 같아요. 그 종자가 까만 거, 까만 것도 바라가 되고, 파랗고 조금 약간 쭈글쭈글한 것도 바라가 됩니다. 골라내면은 다 이건 발화가 된 거고요. 혼자서 카메라 들고 젓가락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대는데요. 한 칸을 다 비웠어요. 예. 발아 된 개체. 발아 완전히 된 개체. 이게 지금, 이거는, 눈 뜨고 있죠?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거든요. 작은 씨앗도 조금 더 오래 두면 될까요? 조금 불량한 종자. 양호한데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발아가 많이 됐죠? 90%,
95%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까지 하면은 95% 이상 되겠죠?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올해 수입한 히카마 맘파워 품종의 바라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